해텐 월요일은 프리선언 대신 짧고 굵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을 함께합니다. 월요병이 쌓이는 목소리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네. 사회에서 만난 분인데요. 제가 11월생이고 그분은 저보다 3개월 늦게 태어나서 2월생이에요. 편하게 친구 맞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희가 원래는 빠른 년생을 안 쳐줘요. 이분만 특이 케이스로 봐주기엔 족보가 너무 꼬일 것 같고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아,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해보니까 친하면은 뭐 이런 거는 거의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개그맨들도 어떤 게 있었냐면 초반에 들어오면 좀 족보가 꼬인다 그래도 네. 선배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다가 자기네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친구로 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유두리 있게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저는 일단 개그맨 딱 제일 처음 됐을 때 저희 그 선배 문천식 씨가 저보다 네. 생일이 좀 빨라요. 근데 전 빠른 77, 그쪽도 빠른 77인데 그 선배님은 학교를 일찍 들어갔고 전 일찍 안 들어갔거든요. 딱 첫 번째 했던 마디가 학교를 내가 1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친구를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난 이런 걸 싫어한다. 문천식 씨가 77년생이거든요. 성시경 씨는 79년생인데 둘이 친구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랑 상관없이 사람이 차이다. 좋은 사람이면 친구를 먹고 아니면 거리를 둔다. 진리죠? 진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그냥 족보 따지는 순간 이 사람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이분 빨라서 좀 불편한데 마음에 들면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애인도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뭐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개인 족보를 따지면서 아, 우린 이런 거 안 쳐줘.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 항상 사람이 문제. 예. 그러면 사회에서 네. 77년 빠른 사람을 만나본 적 없습니까? 많죠. 어떻게 뭐라고 불렀어요? 아, 일단 제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저도 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래요. 예. 나도 76이야. 아, 오히려. 예. 네.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상대방도 저한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쪽도 78이었는데 똑같이 하는 경우. 뭐든지 사람에 따라서네요. 정답은 사람이다. 그렇죠.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아무래도 형이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회사 예정자인데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뤘는데 또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회사 동료들을 부르기 애매한데 어떻게 하죠? 아. 퇴사 직후면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좀 미뤄서 퇴사 직후가 됐지만 네. 그래도 직후면 사람들이 좀 올 것 같은데 한 번 더 미루면 그렇죠. 그때는 또 약간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다 이런 느낌. 아, 근데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식이 굉장히 많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요? 이때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 부모님도 아닌데 왜 정용욱 씨가 이분은 아니, 결혼을 미루지 말라고 하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하면 예.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봉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남는 게 많아요. 이거는 정용국 씨 개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용국이 일침. 두 번은 아닙니다. 네. 용국이 형 주변엔 은근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오래가는 비결 있나요? 이분은 제가 하는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두 명 있습니다. 이혼한 친구와 이혼 직전인 친구 딱 두 명 있어요. 이혼 직전이라는 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왜 방송에서 해요? 아니, 제 친구가 하는 얘기. 저까지 휘말리잖아요. 이혼한 친구는 이제 그 이번 연도 2월 달에 이혼 4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치킨 한 마리 사줬습니다. 자, 여러분, 정용국 씨의 발언은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항상 저희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팩트라는 거. 이혼을 한 분과 이혼을 할 수 있는 분과 아니, 직전. 미혼인 분. 네. 아, 직전? 네, 직전. 아, 예, 저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결혼 안 한 분. 네. 있습니다. 미혼 친구 있네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미혼. 동갑은 아니지만. 미혼이 낫습니다. 네. 그렇죠. 미혼. 자, 이혼 준비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용국 씨와 저희 청취자 의견이지 배텐 제작진이나 진행자의 입장이 아니에요. 네. 그냥 어디까지나 제 친한 친구의 그 사실을 얘기해드린 것뿐이죠. 네네. 그렇다는 거. 용한 상담해 주셨습니다.